未来的移民目标，许多正在申请绿卡或者准备入籍美国公民的华人，由于害怕影响到未来的移民目标，而不敢享用政府所提供的公共健康福利。事实上，根据移民局的声明，两者之间并没有直接的关联，因此相关单位今天特别针对亚裔社区做了解说与澄清，希望大家不要平白丧失了自己的权益。 这一场由亚太美法律中心、移民局、洛县公共社会福利部等等相关组织所共同举行的记者会，就是希望能够把长久以来亚裔移民所担心以及迷惑的公共健康福利和移民身份的关联做出详细的解说。因为有一些福利的领取，并不会影响移民获得绿卡或是成为美国公民的机会。 移民局已经就此发表过声明，但是亚裔社区的了解仍然有限。其实有一种很简单的方法，可以帮助大家了解有哪些公共福利的领取是不会影响移民的申请。如果你申请比较永久那种，那个政府要帮助你的那种福利，那就是这个是认为，这个是表示说你是 public charge， 知道吗？ 比如说，如果你要申请那种 food stamp 啊，其他的比较 short term 的那种，那就是不是 public charge。而他所谓的 public charge， 意思就是公共负担。如果移民是要靠政府的补助来维持生活，就会成为一种公共负担，将会影响到未来身份的调整。不过有很多福利的领取，并不会使您成为公共负担。仔细来区分的话，如果您还没有拿到绿卡，下面这几种福利不会影响获得绿卡或者申请为美国公民的机会。 他们是医疗保健、粮食计划和其他不给现金的计划，而造成以后取得绿卡困难的，则是因为享用了救济金或是家庭收入的唯一来源是其他家人所得的救济金，以及住在靠政府补助的养老院或其他长期护理中心，所以在领取这些长期福利时，一定要多加注意。 而已经取得绿卡的移民，则不会因为享用医疗保健、粮食计划和其他非现金计划，还有救济金以及长期护理，因此而失去绿卡。如果您想了解自己的情况是不是能够领取这些公共福利，可以打电话到洛县公共福利部门查询，电话是1877-579-7477，以免平白丧失了应该享有的权益。18台晚间新闻李大同、黄明仪，洛杉矶采访报道。 이민자들을 위한 공공복지 혜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지장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로 이민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국가 LA 카운티 공공복지센터 그리고 아태 법률센터는 오늘 아태계 이민자들이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각종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CLA 의료보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LA 카운티에 사는 25만 명의 한인 가운데 45%가 의료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SSI와 캐피, 칼워크스, 일반 보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 혜택을 받는 사람만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Such as Medicaid,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Prenatal Care or other free or low-cost medical care at clinics or health centers. Food stamp also, week program, school meals, free lunch program, other food assistance,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or counseling. These won't affect their immigration status. LA 카운티 공공복지국 관계자는 임산부와 21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나 저렴한 비용의 의료 혜택과 푸드 스탬프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이민자들이 모국어로 공공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 서비스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1800-557-5351입니다. 관계자들은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부 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 뉴스 허정훈입니다.
이민자들이 정부의 무료 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공공 보건 프로그램 이용이 촉구됐습니다. 김인욱 기자입니다. 이민국과 LA 카운티 소셜 서비스 관계자는 오늘 아태 법률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를 위한 보건 권리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메디컬,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켈빈 롱그로프는 이민자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장기 치료를 받거나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메디컬이나 푸드스탬프, 모자 보건 혜택, 학교 급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컬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상이지만 임산부나 이머전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are not here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you can qualify for Medi-Cal, but you are on what we call limited scope. You can get your pregnancy related services and any emergency services that you have that happens.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CareWorks 같은 현금 보조 혜택, 메디컬이나 다른 정부 기금으로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 있을 경우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 혜택은 연령과 가주 주민 여부, 합법적인 거주,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비록 원하는 프로그램 수혜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몇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헤드뉴스 김민희입니다.